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신 잘 되시고 1년 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질풍이 어머 뭘 주시려고. 상감마마 성은이 방극하오나이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모든 일이 어디를 가더라도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오래오래 사시오. 인간의 수명은 여러분들이 좀 배워 배워. 우리 여기 회장님이 솔직히 돈이 많아서 죽었어. 그래도 이렇게 다 사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오가는 또 정도 있고 세상은 다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건강이 첫째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다 김재혁 한번 우리 또 복지관이 있네. 거기 보면 엄마 아빠 가슴에 앞에는 심장병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사실 여기 다 어려운 진짜 사람들이 많네. 거기에다가 또 마음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품바왕이 되면서 상금을 내가 500만원 받았어요.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 각설이가 사실 한 25명이서 이제 출전을 안 해. 그리고 음석이 내가 이제 품바왕을 내가 하면서 상금을 500만원 받았는데 제가 100만원은 이렇게 우리 각설이 단원들하고 먹고 경비도 쓰고 차가 기름 없이 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내가 400만원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옆에 이렇게 하나씩 사주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또 정말 여기 봉사활동하시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생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1년에 한 번씩 또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임해득불 한 곡 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이 바치고 경 얼씨구 가자.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내 이슬째라 오신 여러분들 구경 재밌게 하시고 가시는 목적지까지 조심히 안녕히 가시고 인간의 수명은 120이라고 합니다. 병들 30분째 병으로는 40도 못 산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구경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120살을 채우시고 언젠가 하늘나라 한번 가는 거 여러분들 주무신 듯이 하늘나라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이내 얼굴이 되냐 강물처럼 흘러가느냐 한원 세월이 좋다고 내 영혼에 심어 사랑하니 누가 볼까 두렵소
나는 영원한 여러분의 등불.